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인조가 성곽을 만들어 놓은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개의 성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남문 지하문입니다.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양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문을 한번 통과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돌 그렇게 크진 않은데 문이 굉장히 크네요. 뻥 뚫렸어. 여기 이제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산성입니다. 여기 엄청 높네요. 높이가 거의 한 7, 8m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깥에서 올라가려고 그래. 지하문 남문에 위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등산로가 쭉 되어 있어요. 4코스, 5코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등산로 김단산이고 여기는 이제 남문의 위쪽 부분입니다. 장대처럼 되어 있네. 특별한 거는 없고요. 다른 건물도 없고 장대에 올라가지고 아래를 쳐다봅니다. 저 아래에 바로 여기시 450년 된 느티나무. 여기가 서문입니다. 서문인데 우익문이라고 칭하는데 가장 적나봐요. 여기 이제 서문이고 문 네 개 중에 가장 적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작은 돌로 되어있고 앞뒤만 큰 돌로 되어있네요. 이렇게 성곽이 있어요. 문이 우익문이라고 되어있네. 반대편은 나산문으로 작은 가운데는 철문으로 되어있고 이곳이 서문입니다. 서문 안으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긴 하네요. 성곽이 이렇게 돼 있고 저 아래로 이렇게 산성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한 위치가 이제 여기가 북문입니다. 옛날에 청나라하고 싸울 때 아마 여기 문을 열고 나갔다고 그렇게 돼 있었죠. 이곳이 이제 북문이네요. 한번 나갔다 들어올게요.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거대한 바위가 경사가 좀 심하네요. 또 이제 산성이 쌓여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북문까지 왔습니다. 아까 아래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위로 지나쳐 가겠습니다. 여기가 북문입니다. 그 앞에 여기가 동문입니다. 남한산성에는 동서남북에 네 개의 성문이 있는데 여기는 동문, 좌익문 동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이고 이쪽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 장경사 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문이고 동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내부고 바깥에 이제 여기 도로가 있네. 옛날에는 물론 없었겠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크네요. 이런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요, 옛날에? 한번 보세요. 이 아치형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 동문이에요, 동문. 저쪽에 남한산성 세계
문화유산 돼 있습니다. 엄청납니다.